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가? 아이를 많이 가지고 싶은가? 돈이 많으면 여행도 맛있는 음식도 비싼 아파트도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아이를 가지지 않고 돈을 많이 가지겠다. 아니다. 나는 아이 5명 이상을 낳아서 아이 중심으로 살겠다.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고 엄마는 아이 5명을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사는 재미로 이 세상을 잘 살고 의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가겠다. 나는 5명의 의로운 영혼을 데려와서 의로운 영혼 5명을 키우니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간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은 살기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있다고도 없고 없다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많이 가지는 것은 아이 키우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절대적으로 항상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많이 가지면 힘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먹고 날 것을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키워야 되니 힘들 것 같죠? 우리가 그 식물도 이렇게 시간에 따라 성장이 몸집이 커지듯이 우리도 아이도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 것이지. 물론 부모가 젖을 먹이든 우유를 먹이든 그리고 뭐죠 그 똥 가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크는 것은 개인 본인 스스로 크는 것이지 부모가 키워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그 직장 생활하면서 또 직장을 잡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면 한 27, 28 될겠죠. 그때부터 취직을 준비해 취직이 잘 안 되면 돼서 한 4년 동안 소요 직장을 잡고 그럼 30몇 살이 됩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 적용하다 보니까 결혼이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맞는데 직장 생활 열심히를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좀 하거나 혹은 안 하거나 또는 했더라도 직장 생활을 위해서 아이를 적게 낳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현실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는 지금 24살에서 29살 구간, 결혼 구간에 약 25만 명의 여자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 전 40살까지 그쪽은 15만 여자가 부족하니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더라도 여자 부족으로 결혼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됐든가 지금은 상당히 이 답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오류에 살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큰 주제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싶은가? 아이를 많이 갖고 싶은가?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것은 젊은 세대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돈을 많이 갖고 싶겠죠. 근데 아이를 많이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돈을 택하겠죠. 아이를 택할까요? 돈을 택할까요? 저는 그런 지금 제 나이가 이제 한갑인데 60살이 남았는 한갑 되는데 아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돈은 조금은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임기 또 아이 낳을 정년기 또 건강할 때 아이는 그 뭐죠? 그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 낳을 때도 수월하고 또 아이도 뱃속에서 수월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이 낳을 때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어쩌면 아이를 낳은 글쎄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제가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과거에는 이게 큰 그게 정해져 있거든.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라이프 사이클은 제가 60살을 본 관점에서 혼란스럽습니다. 34 막 그때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낳고 말잖아요. 이게 다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요. 모순덩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묘해요. 인구가 줄어들어요. 근데 인구가 줄어든 건 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어떤 영향 문제 걱정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인구가 줄어든데 인구를 늘릴 방안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참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 같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돈을 중요시한 게 돈이면 다라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잘 안 되는 게 있죠. 사랑, 결혼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정,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저는 돈을 많이 갖고 싶은가, 아이를 많이 갖고 싶은가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가난이 싫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를 갖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찌됐든 그 감수해서 아이를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 과거 어느 시점에서 아이를 못 낳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것이 양심 속에서 내면의 어떤 기분 속에서 안 낳아도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둘만 낳으면 되는 거죠. 저도 둘만 낳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에는 보니까 애가 남자 성비도 부족하고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막 낳으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도 안 낳죠. 왜 안 낳을까요?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거야 문제죠. 지금 우리 세상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캐피탈리즘. 근데 이 캐피탈리즘은 이야기하게 되면 매우 매우 뭐죠? 추상적이죠. 그리고 뭔가 그 학문적이잖아요. 돈이 최고인 게 맞죠. 돈이 중요시한 이 시대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데 불편한 것은 다안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 돈 벌기 불편한 결혼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젊지만은 않거든요. 저는 60이 돼서 이제 70, 80, 90, 100, 저 100까지 살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60살에 되어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을 많이 갖고 싶은가, 아이를 많이 갖고 싶은가 주제를 하게 되면 저는 아이를 많이 갖고 싶다는 쪽을 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돈도 벌었고, 그렇고 뭔가 이제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는 벗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돈을 벌어서 벗어나서 보니까 지금 이제 60살이 되어 보니까 저는 둘인데요. 뭐냐면 인간 있잖아요. 그 다른 동물들은 그 많이 낳은 동물, 다산 동물도 많이 있잖아요. 인간도 개념적으로 둘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간도 본질적으로 좀 많이 낳은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늙어서도 자식을 키우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 놔버리니까 안 놔버려. 그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돌아다니는 거잖아. 안정감이 없어요, 가정이.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일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정이 존속해야 되고, 가정이 필요해요. 어린애도 필요하고, 부모도 필요하니까, 끊임없이 가정은 강화될 수 있죠. 근데 아이를 안 낳거나, 아이를 하나 낳거나 하면, 널널하죠. 그런데 저처럼 60이 돼버리면, 허전하거든요. 하나가 아봤자 어떻게 오겠어요? 5명이나 오면 계속 집에 왔다가 들락날락 집이 그냥 가족이 힘이 있는 거죠. 하나 낳거나 안 낳지 않으면 가족이 썰렁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저 이제 정년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젊어서는 이제 돈도 벌어야 집도 사도록 하니까 이제 그 돈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돈 외에는 다 제껴버리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객관적이 돼야죠. 돈이 돈인가 가정인가 아이들인가. 그것이 아마 60이 지나면 할것 같아요. 직장과 돈을 위해서 아이를 안 낳아버린 사람의 60은 정말 비참할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최근에 제가 이제 환갑을 맞이했는데요. 이제 제 환갑, 저는 환갑 잔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와이프의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네 자매들이 저를 또 와이프 남편이라고 조금 하제해가지고 밥을 사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의 그 여자 자매들의 남편하고 다 왔거든요. 싹 와서 축제를 해줬거든요. 요즘은 이제 가족이 단촐해지거나 아주 가족관계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잘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되더라고요. 와이프의 집사람의 자매들은 되더라고요. 집사람 형제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와이프가 네 자매인데. 그래서 너무 그 자매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조카들이죠. 함께 와서, 저의 그 60살의 한갑을 이제 즐겨줬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아들하고 딸이 둘입니다만. 자, 이건 돈이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저의 아들, 딸들의 세대는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한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는 사람 있다 보면, 하나잖아, 다 하나. 그러면 결혼해서 모여봤자 하나가 둘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나는 이해가 답답해요. 뭔가 가족 간의 삶의 유대관계가 매우 약해져 버리거든요. 다시 한번 이 점에서 이 질문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가요? 아이를 많이 가지고 싶은가요? 저는 제가 60살 된이 순간에 저는 아이를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자, 니들 애들 많이 낳으면 엄마 아버지가 키워줄게. 이게 사실 저희 이제 아들 딸도 자기장모가 키워줬거든요. 마찬가지 저도 이제 우리 손자들을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또. 돈만 많이 갖고 싶은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늙어서 뭔 지랄 났다고 자식들의 애를 봐주냐고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것도 가치관의 차이겠습니다만은. 재밌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물학적 유대관계죠. 내 자식, 내 손자. 손자 함께 키우면 되고. 그러면 뭐죠? 우리가 이제 그 나무로 나는 큰 이제 아름드리 나무잖아요. 그다음 손자가 씨앗이 부러지는 조그만 나무잖아요. 큰 아름드리 나무가 손자 햇빛을 덜 받게 막아주잖아요. 그게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참 신기하게 나는 어떤 거에 대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는 없으니까요. 전형화된 드라마가 답답하고 좀 단순하다 안 하겠죠. 그래도요. TV를 볼 때는요, 가족이 보잖아요. TV, 집에서 보는 게 누가 봐요? 직장에 TV 보나요? 가족에서 TV를 보거든요. 그래서 홈 드라마라는 게 있었거든, 옛날에는. 그래, 좋은, 따뜻하고, 나쁜 말안 쓰고, 손자와 재밌게 놓고, 이런 전형적인 가족 드라마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드라마 하면, 요즘 젊은 작가들이 생각할 때는, 보지 않을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TV에서 하도 쌍스럽고 막 해서 그런 거안 보거든요. 이 TV는 전부 다 이제 구독자 수로 해가지고 다 돈이 지배하니까, 광고가 TV에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족들을 보는 TV에서 가족이 볼수 있는 TV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농업방송 그런 거 보거든요. 농촌에 대해서 드라마가 아니라 농산물 생산하고 농산물 유통하는 그쪽에는 물론 돈을 벌지만 그쪽은 그래도 단순하면서도 거기는 농산물이라는 게 농사 질때 부부도 열심히 둘이 잘 짓고요. 그다음에 시댁과 관계되더라고요. 시댁 쪽이 농사잖아요. 그건 친정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친정 좀 되긴 되는데. 그래서 보편적인 가정관계 유지가 돼요. 농협방송을 보면. 그래서 거기는 아주 따뜻한 어떤 가족애가 흐르거든요. 저는 가족애가 흐르는 걸 찾고 싶거든요. 가족애라는 게 뭐예요? 일생을 살면서 가족이란 틀 안에 살다가 가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근데 가족으로 살때 보면 돈이 많지 않아서 여행도 갈 수도 없고, 돈이 많지 않아서 좋은 아파트 안 듣고, 돈이 많지 않아서 맛있는 음식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족끼리 생일 때 서로 파티해주고, 그리고 뭐죠? 생로병사에 대해서 어떤 거 책임져주고,
함께 이렇게 큰일을 치우고 그런 게 가족 아닐까요? 그 가족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자손 번창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자손 번창. 이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결국은 가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손 번창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중요시하는 사회에다가 개인의 역량으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가족과 어떤 정은 돈 버는데 악적 요소니까 아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자기 혼자만 태어났으니까 결혼도 안고 해서 자식을 안 낳아도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자기는 자기 부모에 태어났으며 자기 어른이 돼 자식을 키워와서 놔줘야만이 영원한 세상에 영혼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자식을 낳아준 사람은 우리 영혼에서 영혼을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연관이 돼요. 자식을 안 낳거나 하나 낳거나 하면 영혼에서 연관이 잘안 되니까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돈이 많아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 흐름에서 복이든지 뭔가 그 안전하고 안정되든지 이런 문제가 덜하거든요. 돈은 또한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인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아이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거든요. 그건 절대 변화하지 않은 컨스턴트 상수란 말이에요. 그런 상수를 많이 만들어서 절대적이잖아요. 자식과 가족은 나의 절대적인 응원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다른 사람 나를 손가락질해도 가족과 자식들은 나의 편이니까요. 왜 그런 것을 안 할까요? 참 웃기죠. 다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가요? 아이를 많이 가지고 싶은가요? 아이를 많이 가지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힘은. 그러나 돈은 있다고도 없다고 변하거든요. 돈은 믿을 게못 되거든요. 가족은 믿을 게 되거든요. 뭐죠? 자손 번창. 자손이 많으면 가족이 커지잖아요. 그럼 커진 자식들이 다돈 벌면 돈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않고 돈만 추구하는 사람, 자식 안 낳으면 자기 혼자 하면 돈 벌거든요? 그것도 어리석은 거네요, 따지고 보면. 자식을 낳게 되면, 자, 20대, 20 후반대, 30 자식을 낳으면 60에는 자식들이 크잖아요. 자식 돈 벌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5명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나도 돈 벌어놓고 있으니까. 부자가 더 커지는 자손이 많아지면 번창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손 낳지 않으려고 그래. 돈만 가지려고. 어리석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제 주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가요? 아이를 많이 갖고 싶은가요?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